관량경에 또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고당도 유기농 바나나가 들어왔습니다. 농담이고 레오파드 기코의 왕, 레오파드 기코 왕이죠. 안 나오네. 자, 레오파드 기코의 왕, 앙그라마이뉴입니다. 정확히는 게르만샤 로컬이고요. 앙그라마이뉴는 일단은 뭐 레오파드 기코 속에서 가장 커지는 거대한 종류고요. 얘는 아직 2년생입니다. 앙그라마이뉴는 보통 4년까지 자란다고 해요. 아직 얘는 별로 안 커요. 물론 일반 레오파드 기코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크긴 합니다. 성깔이 있는데 이거는 앙그라마이뉴의 성깔 특징이 아니라 여기 개체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제가 데려온 곳에 있는 세 마리 다 성깔이 더러워요. 원래 앙그라마이뉴가 사나운 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앙그라마이뉴는 4년생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2년생이라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클 거고요. 또 말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살찐 편은 아니죠. 근데 앙그라마이뉴는 일반 레오파드 기코와 다르게 좀 날씬한 체형, 이거 팔다리도 길어요. 암석지대에 살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좀 암석 같은 거 타기 편하게 길쭉길쭉하게 됐고, 외형은 레오파드 기코와 비슷한데 살짝 스노우모프 같이 생겼고, 얘들은 태어날 때 되게 재밌어요. 얘들은 갓 태어났을 때도 일반 레오파드 기코의 한 2.5배 정도 커요. 알부터가 일단 3배는 더 커요. 개코의 알부터가.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모프나 로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종류 다릅니다. 학명부터가 달라요. 아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종이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아종이고요. 얘들은 이제 2년생 암컷들. 아우, 흉내는 언제나 불금을 넣어줘. 아이고,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사실 사촌에는 굳이 약육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항상 약육을 시키는 애들오면 뭐 그렇고요. 아, 암컷이 더 이쁘다. 한 녀석은 좀 많이 말라서 자 열심히 살 찌워야죠. 하고 이제 6마리가 더 들어올 거예요. 걔들은 나중에 찍어보도록 하고, 그 중에 한 쌍은 또 3년생입니다. 3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겠죠. 아우, 크긴 커요. 아직도 벌써부터 보시면은 일반 레오파드 기코의 몸집은 확실히 아닙니다. 좀 과장 좀 보태자면은 모니터가 얘랑 좀 기싸움에서 밀릴 정도? 물론 과장을 좀 많이 했죠. 베이비 모니터면 얘들한테 질 수도 있겠다. 성깔이 다 싸나워요. 원래 얘들이 성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일반 레오파드 기코랑. 근데 여기 애들만 유독 그러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알량장입니다. 또 레게델의 왕이 왔습니다. 별로 안 크잖아 알 수 있어요. 얘들은 일단 55g 정도 나간 애들이요. 55g에서 60g 사이로 나간 애들이고, 떨어지겠네. 55g에서 60g이면 레게에서는 알 낳고도 남을 무게거든요. 한 4-50g부터 레게는 알을 낳기 때문에 이 정도면 레게 성체보다 살짝 크거나 레게 성체만한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메인은 여기 있죠. 아우, 성체급. 얘들은 이제 100g 정도 나가요. 일반 레게 성체의 2배 정도 무게가 나가죠. 근데 더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특징이 돼지처럼 뚱뚱해서 무거운 게 아니라 진짜 단순히 키가 커서, 단순히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라 에리트가 있죠.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와, 진짜 크긴 커요. 자,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은 일반적인 레게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크기죠. 와, 진짜 앙그라마이뉴는 전설입니다. 진짜 크고 레게에서 나올 수 없는 사이즈가 나오죠. 일단 얘들은 몸에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온욕은 건너뛸게요. 저번에 언니들은 몸에서 살짝 냄새가 나서 온욕을 한 건데 사실 내게는 온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 언니들은 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온욕을 시켰던 거고, 얘들은 온욕 없이 바로 그냥 새우깡 스팅하면 되겠네요. 아, 사이즈도 크고 이뻐요. 하고 또 앙그라마이뉴 1년생 얘들이 7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10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10월, 11월. 그래서 얘들은 한 쌍은 분양이 가능합니다. 어린애들은 분양가를 얼마로 측정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쌍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분양 예정이고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키우면서 간식할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알량농장입니다. 오늘도 레오파드 기코의 왕, 앙그라마이뉴 애들이고요. 얘는 2살짜리 개체예요. 일단 사육장 세팅 제가 처음 보여드리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2살짜리 개체고 지금 살이 좀 많이 붙었어요. 와가지고 귀뚜라미 하루에 막 20마리씩 먹어요. 너무 말랐었다 보니까 2년생 애기들이. 그래도 이제 좀 통통해지고 좀 예뻐졌어요. 사이즈 보세요. 아우, 좋아. 일단은 전 스네이크 레게에다가 키우고 있고요. 이거 비전 터브거든요.
넓게 넓게 키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마리 들어있는 데는 넓지만 뭐 그룹 브리딩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설정은 아니죠. 하고 이거 물건을 흘러 이거 떼버리고 싶어. 아, 뱀 키울 땐 이게 참 편한데 동화뱀 같은 거 딴 애를 키울 땐 이게 그냥 공간을 혼자 찾는 거야. 근데 새끼를 보면 여기에 은신처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뭐 귀엽습니다. 일단은 아 이번에 2년생 애기들은 너무 말랐고 성깔도 더러워요. 아 이번에 2년생 애기들은 좀 관리가 잘 안 됐었나 봅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2년생 3마리와 아니다 2년생 아 맞네 2년생 아니다 아 헷갈려라 3년생 3마리랑 2년생 1마리 있는데 얘가 2년생 개체예요. 2년생 개체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 꼬리 보세요. 진짜 말랐죠. 아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2년생 2마리에 3년생 2마리네. 자 이렇게 2마리가 2년생이고요 2년생들도 제법 큽니다. 하고 애들 짝짓기도 다 완료가 돼가지고 조만간 이제 알도 나아줄 거고요. 아 3년생 얘가 수컷 개체일 텐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애들 밥 먹으려나? 너무 많이 줘놔가지고 제가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녕 2년생 하나 더 먹어볼래? 먹을 거야? 와 너무 마른 거 보세요. 이번에 2년생 애들 한 마리 빼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좀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 난 먹을 거야? 먹네요. 얘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막 20마리씩 받아먹고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마 너무 많이 먹인 상태라 그렇게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스쿼다이 웅장하게 생겼습니다. 얘도 먹이 잘 먹는데 아이 얘들이 2년생 애기들도 말라서 그렇지 먹이는 다 잘 받아 먹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먹였나 보다. 그리고 귀뚜라미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 핀셋 물겠죠? 귀뚜라미는 끝을 무는 게 잡는 게 좋습니다. 아유 애들이 원래 영상 찍는 날짜에 대강 맞춰서 먹이 사이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새벽에 너무 많이 먹여놨어. 얘는 2년생 아 3년생 암컷 너무 많이 먹여놨어. 그러니까 새벽에 먹여놨기 때문에 이 영상 찍는 시점으로는 거의 뭐 한 5시간 정도 만에 여기를 먹는 거죠. 뭐 일단은 넘어가 보고 이제 1년생 애기들 보여드릴게요. 1년생 애기들도 제법 이뻐요. 이번 애기들에 뭐 2년생 애기들 제외하고는 다 건강하게 잘 들어왔어요. 2년생 애기들은 너무 관리 상태가 안 좋아서 와. 뭐 금방 케어가 되니까요. 일단 1년생 애기들은 애기라고는 하나 일반 레게 성체보단 커요 이미. 하고 4마리 다 암컷이고요. 아까 혼자 살던 수컷과 이제 짝을 지어줄 거예요. 일단은 앙그라마이뉴 애들도 그래도 근친교배는 최대한 피해지게 이거 추후에 손님분들이 저한테 입양을 하실 때도 새끼들을 데려가실 텐데 새끼들 한 쌍을 데려가도 분비개체 한 쌍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최대한 다르게 하려고 최대한 혈섞음을 위해서 이렇게 입고처가 다른 데에서 다른 데 애들로 그룹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혈섞음이 날 수 있게끔 여기는 3년생 수컷 한 마리에 2년생 두 마리, 3년생 한 마리 여기는 이제 2년생 수컷과 1년생 암컷 네 마리 이렇게 그룹 브리딩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얘들이 말은 1년생이지만 어디 보자 작년 10월달에 태어난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7개월생이고요 안그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후에 생식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 후에 번식을 권장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아직은 어려서 애들은 그냥 완전히 축양만 하는 단계고요. 이뻐요. 그냥 맥스노우 같아요 애들은. 아우 귀여워라 탈피하네. 해서 지금 당장은 분양하는 개체는 없습니다. 귀여운 것 봐. 아, 자 오늘은 레오파드 기코들의 왕 앙그라마이뉴였고요. 아 저는 솔직히 저는 진짜 간절한 바람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앙그라마이뉴에 모프 하나만 터져줬으면 좋겠어. 어떤 모프든 상관없으니까. 아, 레오파드 기코의 왕 덩치는 진짜 큰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거야. 일반 레오파드 기코 성체보다 이미 훨씬 더 큰데
이런 덩치에 모프, 화려한 모프까지 하나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안게로파드겠고요. 왕 안그라마이뉴 그리고 또 게르만 시아 로퍼였고요. 마지막으로 큰일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쳐볼게요. 이야, 진짜 크죠? 얘가 3년생인데 아직은 더 자랄 거예요. 얘가 지금 90g 후반대거든요. 근데 게르만샤도 150g까지는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지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레오파드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크기예요. 알량장에서 방문 주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방문 주시고. 2년생이 너무 상태가 동파인 것 봐. 허리는 달려있는 거니? 열심히 뭐 축양해야지 2년생 애기들은.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머리 크기 차이 봐. 얘가 근데 수컷이랑 머리가 더 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보너스 영상으로 우리 팽면 올챙이들 찍었고요. 간만에 올챙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진짜 많죠. 해서 또 정확한 선별을 통해 보컬리스트 팽면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거고요. 아, 오늘 너무 더워서 그런가 제가 더위를 먹었나 자꾸 말이 꼬이네요. 아, 너무 더워. 자, 일단은 팽면 올챙이 애들 다음 주부터 또 분양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페탈리스 애들입니다 이번에도. 하고 6월달에는 좀 특별한 팽면으로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